오마카세 존나 괜찮은데 먹으러 가자. 오마카세? 우리 그런데 안 가. 한국에서 진짜 유행하더라. 그럼 오마카세 오마카세 하면서 어디 가는 메뉴 보고 시키지. 아까 그래 뭘 줄 줄 알고 그런 오마카세를 다 메뉴 보고 가게 보고 시키지. 얘면 괜찮은 곳에 가서 먹고 싶은 그래. 그래 먹고 싶으면 먹고 가서 오마카세 먹고 싶은 거. 일본의 특색 있는 거 전에 보여주자는 거지 내 말. 그러니까 내일 가서 일본에 막 소바 이런 거 있잖아. 소바는 맛있었다고. 어? 어? 소바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보자고 내일. 초밥도 너무 싸고 좋은 거 있잖아. 비싼 거. 저녁엔 초밥집 가고 점심에는 초밥은 한국에도 있으니까. 아니 일본 초밥 먹으래. 너도 가봤잖아. 저거 가보네. 누나 거기 가야지. 진짜 여기 회전 초밥집 이런 데는 맛 없어. 작고. 오마카세 좀 먹고 오마카세 좋은데 분위기 오마카세? 오마카세 안 한다니까? 아니 메뉴 보고 시키면 되지 왜 오마카세냐고. 이게 화로 있고 이런 데 있잖아. 화로? 고기 굽고 싶어? 어 집에서 고기 구워먹어도 돼. 여기 고기가 다 좋아가지고. 그지? 고기도 있어 있기는. 집에서 먹을? 아 저거 얇은 건 싫어해. 나는 뭔지 알지? 소고기인데. 뭐해? 그냥 뭐 혹시 몰라서 이렇게 웃고 막 말한 거 아니야? 그거 뭐 이렇게 보여줄게요. 아, 좀. 우리 이거밖에 안 사. 너 주려고 내가 30% 와규. 와규. 그래, 와규, 와규. 이거 에고. 에고 뭔데? 에고. 30% 줬네? 아, 쭉 팔리겠다, 씨. 와. 응? 특성갈비. 어, 특성갈비. 근데 또 10%네. 안 붙으면 안 못 산다니까? 내가 낼 테니까 좋은 데 가자. 아 그러면 이따 가게 이렇게 안 되겠다. 내가 낼 테니까 다 세라카에 가서 진짜 좋은 데 가서 먹자. 좋은데? 오마카세 어때요? 오마카세. 오마카세. 오마카세 먹자. 오마카세 딱 하면 간식. 맛있는 거 딱 나오는 데 있거든. 그래. 아까 업데비 오마카세. 없다고는 안 했지. 마카세 안 한다고 했지. 너 오마카세가 좋다잖아. 한국에서 유용하잖아. 응. 오마카세로 가. 10% 붙는 건 거의 홈플러스처럼 세일 기다리는 거 아니냐? 걔들 와서 붙여. 붙이자마자 하는 거지. 10% 거는 내가 너무 빨리 골랐어.